한 남성이 오토바이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고요. 출발하려는 찰나. 찰나? 네, 갑자기. 네. 오, 뭐야, 이거? 공중에서 발차기가 날아옵니다. 날라차기. 오, 이거 뭐야, 이거? 계단 위에서 몸을 날리며 오토바이를 멈춰 세운 건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달리는 오토바이 위로 몸을 던졌던 걸까요? 설마 오토바이 도둑? 맞습니다. 발차기를 날린 남성, 20대 택배기사였는데요. 키를 잠시 꽂아두고 택배를 배달하러 간 사이 이를 훔치려던 도둑이 나타난 겁니다. 아하. 당시 엔진 소리를 듣고 달려나갔지만 도둑이 출발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사다리를 내려가는 대신 그냥 뛰어내렸던 겁니다. 야, 진짜 대단하네요, 정말. 와. 하지만 발차기를 맞은 도둑은 도로변으로 튕겨져 나가고 곧바로 도주해버렸고요. 아이고야. 용감하게 킥을 날렸던 남성은 한참 동안이나 팔을 움켜잡고 있습니다. 당시 팔이 부러진 줄 알고 바닥에 앉아있었던 건데 잠깐 충격을 받았던 것뿐 크게 다친 건 아니라고 합니다. 도난을 맞긴 했지만 정말 위험천만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 우리 레슬링에서 드랍킥 있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났어요.